코로나19 사태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정된 선거를 치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3월에 지방선거가 1차는 진행되었으나 2차 투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국의 경우 지방선거를 1년 미뤘으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 예비선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폴란드의 경우 대선을 우편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칠레의 경우 개헌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로이터통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즈 등 무사히 선거를 치르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움과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의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1m 간격으로 줄을 서며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투표소에서 제공한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장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7.5도 이상의 유권자는 별도로 격리돼 검사를 받고 투표소는 소독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총선을 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도 무사히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에 대비한 갖춰진 시스템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한때 코로나19 발병국 세계 2위였던 국가가 어떻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